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민우의 영어 일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우리말을 한번 영어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o! 자,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녀의 비밀. 자, 소설로 영어 영작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녀의 비밀. 제목이 그녀의 비밀이죠. Her, 그녀의 secret.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어요. 그녀의 비밀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자, 내 이름은 김민우이다. My name is 김민우. 이렇게 썼죠. 자, 여기에 콤마가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우리말에서는 성이 앞에 나오죠. 근데 영어는 보통 우리가 last name이라고 그러죠. last name.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last는 맨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오거나 이렇게 앞에 올 때는 이렇게 콤마를 찍어줘서 표시한다라는 거. 저기 성이라는 걸. 자,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봤고. 자, 나는 21세기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다. 자, 나는, 자, second. 여기서 어는 관사. 한 명이기 때문에. second grade. 2학년 학생이다. 자, attending. 자, 우리가 attend 하게 되면 무슨 뜻이죠? 자, 참석하다. 다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여기 ing가 붙었느냐? 자, 이게 동사예요. 다니다라는. 그러면은, 여기에 나는이라고 하는 여기 비동사가, 동사가 이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2학년 학생이다. 다닌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말이 안 되죠. 다니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 그런 식의 느낌으로 쓰기 위해서 분사를 쓴 거예요. attending, 다니고 있는. 지금, 21st. 자, 21세기인데, 보통 first. 이렇게 쓰죠. 근데 이렇게, 1만 써놓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st를 붙여서 작게 보통 first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자, 21st century. century는 이제 세기. middle school.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그 말이죠. 자, 이 문장에서는 여기 attending. 이렇게 분사를 썼다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인 형이 한명 있다. 라고 했죠. 자, I have an older brother. 나는 형이 한명 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어는 뒤에가 오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를 쓴 거고 하나란 뜻이죠. 한 명의 brother, 형이 있다. 자, 그런데 그는 in his first grade 어디 안에 있다? 그의 첫 번째 학년 안에, 그러니까 1학년이다. 고등학교에 1학년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in을 써서. 자, 근데 여기 who가 있고 여기 앞에 코마가 있죠. 이두 개가 좀 중요하죠. who는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앞에 있는 특히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형이라는 말을 갖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 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코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바뀌어요. 코마가 만약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앤디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형이 한명 있는데, 그런데 그는 1학년이다. 이런 식의 느낌이고, 만약에 코마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는 1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인 형이 한명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코마가 있으면은 약간 좀 길게 늘리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게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근데 없으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한명 있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코마의 역할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문법에서는 이걸 갖다가 코마가 있는 걸 보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자, 그런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형과 나는 어릴 적에는 아주 친했다. 자, he and I. 그와 나는. 자, used to. used는 뭐뭐 하곤 했다란 말이죠. 하곤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매우 close, 가까웠다. 자, 여기 비동사가 온 거는 used to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 매우 가까웠다.
그죠? 언제? When we were young.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매우 가까웠다. 그 말이죠. 자, used to란 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꼭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